이렇게 먹는 거 중심으로 하시네요. 잘 맞는 거 같아요. 어떤 상담사님이신가요?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실제로 하면 소통도 오른다. 강사 선생님이 소통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 2회차 브이로그에 출연하게 된 군포시 청소년 지원센터 5년차 상담사 최재호입니다. 7시 35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 듣는 걸 좀 좋아해서 아침에 LP판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좀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도시락을 싸고 센터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가는 길에 지금은 다 떨어졌지만 이 단풍을 보면서 가을에 좀 그런 정신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얼른 센터 가가지고 몸을 좀 녹이고 싶은 마음이네요. 저희 이제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게 이국적인 건물로 좀 이루어졌는데요. 옛날에 영어 마을이었던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저희 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춥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하고 나서 보통 오전에는 간단한 행정 업무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에게 미리 좀 연락을 하고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 자리에 좀 소중한 추억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센터에서 주셨던 다육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월급 때마다 꼬박꼬박 물을 줬더니 지금 5년째인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우리 동료 선생님들을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꿈드림의 이제 김지선이라고 하고요. 베이커리 동아리 담당하고 있었고 네. 푸드카빙 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 운영하고 있고요. 네. 잘 맞는 거 중심으로 네. 하시네요. 잘 맞는 거. 아, 굉장히 잘 맞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검정고시 지원한 학습 멘토링 하고 있고요. 자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 준비교실 맡고 있고 네. 바리스타 동아리 관련된 업무들 맡고 있습니다. 혹시 최재호 상담사님은 어떤 상담사님이신가요? 저희 꿈드림에선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따뜻하게 감싸주고 모든 거를 해결해주는 엄마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을 만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센터장님실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센터장님실이고요. 저를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센터 소개랑 센터 좀 자랑하고 싶은 점. 군포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특성이나 성향을 반영해서 상담 지원, 그리고 맞춤형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 꿈드림은 가치살롱이라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누구나 이용하고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재호 상담사의 장점을 세 가지만 네, 말씀해주세요.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 편안함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실함과 열정, 이게 우리 재호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데. 지금 군포시 청소년 재단에서 해방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물품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담은 전시 장소를 저희가 좀 오픈을 하려고 해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열심히 이거를 준비해보러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베이커리로 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쿠킹클래스를 담당했던 강사 최미옥입니다. 두 가지 메뉴를 했는데요. 하나는 블루베리가 들어간 블루베리 요거트 머핀, 네. 그리고 하나는 스콘 머핀을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추운 날씨에도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준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운 네. 마음이고요.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네, 청소년 축제가 이제 시작돼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어서 오세요. 하나씩. 네, 저기 자리에 앉아서 네 먹으면 돼요. 가서 축제 좀 즐겨요. 꿈드림의 밀리언카
박경쌤 인사 한번 해주세요. 헬로. 엄청난 작품이 하나 있던데 이것도 선생님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다 같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네. 같이 함께 했다 이런 의미로 네. 진짜 코로나 시대에 너무 멋진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희 또 전시 공간 내에 중고 마켓 스팟이 있어요.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저희가 수익금을 얻은 부분은 또 다른 청소년들이나 어려운 곳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쪽은 직업 멘토링 직업 체험 존이고요. 네. 뭐 위에서부터 주얼리 아티스트, 뭐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플로리스트, 천문학자, 바리스타까지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얼리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팔찌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네. 친환경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어요. 밑에 마지막에 바리스타 보시면 집에서 직접 드립 커피를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네. 거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공간입니다. 많이 참여 네, 부탁드릴게요. 공간에는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열심히 미스트를 뿌리고 계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는 이 과정은 어떤 건가요? 네. 푸드컵인데요. 아이들이 네. 직접 수박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내서 네. 이제 만든 작품이에요. 이런 거를 만든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런 음식을 꾸미는 거나 네.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분포실에 뭐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 푸드카빙이 있음을 이제 찾았고 자격증관을 시작하게 네. 되었습니다. 이걸 실제로 하면 집중력도 네. 되게 많이 향상돼서 실적도 오른다라는 강사 선생님의 저희는 이렇게 도시락을 와서 싸서 먹기도 하고요. 근처에 밥집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식사를 해결하는 저희가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유롭게 좀 이제 쉬는 시간에 갔는데요. 그 휴식 공간에 있는 빈백에 누워서 또 쉬기도 하고 저희 센터에는 바리스타 기계가 있어서 커피도 만들어 주시고 또 베이커리 동아리에서 오늘은 또 풍성하게 디저트도 만들어 주었어. 좀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청소년들하고 같이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저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SNS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밈이라고 따라서 하고 똑같이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게 조금 유행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홍보 활동하고 할 때도 좀 기존에 하던 방식 말고 좀 유행하는 방식들도 선호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겠네요. 우리도 좀 도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는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또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담 업무여서요. 꿈드림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친구들을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 그리고 꿈드림 센터에 처음 방문하는 친구들의 접수 상담을 통해서 어떤 꿈드림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을지를 같이 좀 소통하는 그런 접수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 하루는 아직 끝이 나진 않았고요. 대학원 공부와 이제 취미활동 같은 것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수업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제 하루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더 좋은 상담사, 친구 같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앞으로의 시간에 더 많이 만들어 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겠고요.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